천혜의 자연환경, 사람 살기 좋은 고장, 충북 제천시 봉양읍을 소개합니다. 봉양읍은 구원말 의병의 창의지 공절리 자양영당과 제천식경 중 구경인 닭사정, 식경 천주교 성지인 배론성지가 있어 정신문화적 전통과 함께 제2경인 박달재, 천년의 고찰 백년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고장입니다. 중앙고속도로와 국도호선과 38호선, 중앙선과 충북선 철도의 교차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빠른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 기반형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양읍은 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지역 특화 농업 발전 등을 통해 3터, 1터, 쉼터가 있는 봉양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송악면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서쪽으로는 백운면, 남쪽으로는 청풍면과 금성면, 동쪽으로는 용두동과 영서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좋습니다. 제천의 관문으로 충북선과 중앙선 철도가 지나며 국도 5호선과 38호선이 교차합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제천IC가 위치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도 겸비했습니다. 감악산과 구악산, 실랑산, 봉황산, 북사봉이 있으며 하천은 팔송천과 제천천, 주포천 등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33개리 157개반에 3648세대 6691명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콩류와 고추, 약초, 잎담배, 사과, 잡곡, 한우 등이 있습니다. 천혜 자연경관 속에 하루 종일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맑은 공기가 숨쉬는 곳, 인정이 넘치는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제천시 봉양읍입니다.